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현장을 찾으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현재 중기부가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부터 차근차근 점검하겠다는 계획인데요. 권 장관이 새롭게 그릴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우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드림스퀘어. 3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권칠승 장관이 첫 업무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점검에 나섰습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장 피해를 좀 보고 계시고 또 장기화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신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부서에 먼저 왔습니다. 권 장관은 실제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. 200만 원을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, 관리비도 충당도 못 됐는데 맞습니다. 보증금까지 솔직히 지금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.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권 장관의 중기부 임명과 동시에 중소기업중앙회, 벤처기업협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적임자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다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전통시장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온누리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해 다소 소상공인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권 장관은 골목상권 현장 방문을 하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첫 행보를 보였습니다. 다음 주 역시 전통시장 현장 점검에 나서며 약점으로 꼽혔던 민생경제의 이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.